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뉴진스 슈퍼내추럴 반응 영상을 두 편을 올렸죠. 뮤직비디오 그리고 라인 퍼포먼스 영상까지 해서 두 편을 올렸습니다. 한 2주 지난 것 같아요. 반응이 뜨거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뉴진스 슈퍼내추럴이 한국 음원 차트 10위권 안에 들었다는 게 일단은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뉴진스가 지금 현재 K-POP을 대표하는 가장 하이파한 걸그룹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같은 음악은 요즘 어린 세대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음악 장르를 갖고 왔는데 또 불구하고 게다가 일본 진출을 위한 싱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음원 차트 10위권 안에 들었다는 게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뉴잭스윙이라는 80년대 90년대에 굉장히 미국을 강타했던 최고의 흑인 음악 장르를 뉴진스가 2024년에 갖고 왔는데 저 같은 힙합을 오랫동안 들은 사람들은 뉴잭스윙이 너무 반갑고 좋거든요. 근데 세상은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고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잭스윙을 가지고 10위권 안에 들어왔다. 자 그러던 와중에 놀랍게도 슈퍼내추럴의 뮤직비디오 파트 2가 나왔습니다. 사실 파트 2가 나올 거라는 거는 예견된 일이었죠. 이미 파트 1 뮤직비디오가 나왔었고 티저 영상에서 그 파트 1 뮤직비디오에서는 미처 담지 못한 영상들이 티저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 이 영상을 한 번도 보질 않았습니다. 제가 슈퍼내추럴을 거의 매일 듣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미 이전 영상들마다 전 뉴잭스윙의 오래된 팬이라고 말했었고 심지어 미국에 유행했던 뉴잭스윙의 상당수의 음악들을 들으면서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뭐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의 뉴잭스윙의 개척자 같은 전설적인 듀오인 듀스를 좋아했던 팬의 입장은 뭐 당연했던 거고 근데 그거를 2024년에 K-POP 최고의 지금 K-POP을 대표하는 최고 하이파한 걸그룹인 뉴진스가 뉴잭스윙을 갖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일단 너무 기분이 좋고 아 행복합니다. 촌스럽지가 않아요. 예, 촌스럽지가 않죠. 여러분들도 저도 아마 동의를 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진스만의 그런 바이브가 있어요. 보통 제가 바비 브라운이라든가 아니면 뭐 더 가이라든가 뉴잭스윙 아티스트들에게서 느껴졌던 어떤 그 특유의 어떤 발성, 뭐 문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뉴진스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뉴진스만의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250이 정말 대단한 프로듀서인 거죠. 어찌됐든 뭐 설명이 길었으니까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슈퍼내추럴 파트 2를 지금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그래 이 장면 제가 이 장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티저 영상이 나왔죠. 다니엘이 오래된 TV를 보면서 그냥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밖에 뉴진스 멤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예 굉장히 일상적인 어떤 장면들이 티저에 나왔잖아요. 저 이거 되게 좋아했어. 아 아웃핏도 많이 달라졌다. 하나는 요즘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 90년대 느낌이 나는 아웃핏을 입었어요. 그쵸? 그 버스 위에서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가는 장면 있잖아요. 이게 좀 많이 나오네. 댓글에 이제 뉴진스는 힙합 그룹이다 라고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신 게 생각나요. 진짜 이 아웃핏 보니까 진짜 이제 뉴진스가 힙합 그룹이 되어가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씨.
저는 이게 뮤직비디오가 약간 만화 같았어요. 제가 그 뮤직비디오 파트1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시티팝 플레이리스트 같은 유튜브 영상에 보면 나오는 그러니까 뭐 80년대 90년대 뭐 일본 애니메이션 거리를 배경으로 한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다니까. 아 진짜 옷 진짜 잘 입었다. 어우 방금 민지인가요? 밴데나 쓴 멤버가 클로즈업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약간 그 TV 속의 화면이 옛날 90년대 MTV 감성이라고. 아 너무 잘 표현했다. 오. 그러니까 막 네. 다른 막 K-POP 걸그룹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뻔하게 착장을 한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독특해서 좋단 말이죠. 빨간 옷을 입은 멤버가 누구죠? 잘 안 보이는데 약간 트랙 자켓 같은 굉장히 루즈한 자켓인지 아니면 너티카 같은 그런 자켓 있잖아 마운틴 자켓 약간 그런 거에다가 데님 팬츠에다 팀벌랜드 붙이시는 것 같은데 잘 입은 것 같아. 가사가 좀 바뀌었죠? 일본어 가사가 한국어로 바뀐 것 같아요. 와 저 이거 와 이거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혜인이 캥고 모자를 썼고 그리고 민지가 지금 그 나이키 절지인데 뭐 NBA 특정 팀의 절지를 입은 게 아니라 그 선수들이 연습용으로 입는 슈팅 절지라고 하죠. 약간 그런 것들 입었잖아요. 아 이거 진짜 옷 너무 잘 입은 것 같아. 아이템들이 일단은 뻔하지가 않잖아요. 저 캥걸 모자는 진짜 80년대 때 막 런 DMC나 LL Cool J 같은 전설적인 레전드 래퍼들 80년대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그런 캥거 모자 아이템들 있잖아요. 오우. 아, 이 장면은 좀 퓨처리스틱하다. 그쵸? 약간 뭐 과거와 현재 약간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다. 야,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있잖아, 이런 화질에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해요. 티저 영상에서 봤던 제가 인상 깊게 보던 어떤 짤막한 장면들이 이번에는 파트 2 뮤직비디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아이템 진짜 잘 입었다. 아니, 저는 뭐 입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옷을 잘 입진 않지만 뭐 힙합 관련된 어떤 패션에는 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뉴진스가 뭘 입었는지 계속 봤어. 그러니까 그 헤인이 쓴 캥거 모자 있잖아요. 아 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저런 모자도 쓴다고? 거의 80년대 막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약간 그런 것들? 그리고 약간 뭐 빈티지한 절지 같기도 한데 나이키에서 나온 슈팅 절지 있잖아요. 그런 거 입은 거, 민지가 입은 거, 그리고 밴데나 두른 거. 아 이런 것도 너무 너무 하이프하고 좋았어.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뉴진스가 다른 아이돌 그룹들이 하지 않은 걸 뉴진스가 한다. 그러니까 제 말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는데 착장 같은 것도 어떻게 해서든 그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그런 착장들을 입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복장만 보면 뉴진스가 힙합 그룹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진짜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게다가 뉴잭스윙을 갖고 오니까 그렇지. 사실요 오리지널 뉴잭스윙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런 막 90년대를 생각나게 하는 힙합 아이템들이 사실 주를 이룬 건 아니에요. 가장 뉴잭스윙 뮤직비디오의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바비 브라운의 Every Little Step 같은 뮤직비디오를 보거든요.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수트를 입고 그 항아리 바지 같은 거를 입고 뾰족한 구두를 신고 춤을 추는 거의 정장을 입고 춤을 추는 뮤직비디오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뉴잭스윙이 어떤 분들은 누군가는 뉴잭스윙의 어떤 정통성을 뭐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정통성까지는 아니지만 2024년의 방식이 또 있어야겠죠. 2024년의 감성을 착장에도 넣고 음악에도 저는 넣었다고 봐요. 그래서 뉴진스가 뉴잭스윙의 모든 문법은 따라가진 않고 좀 변형을 했죠. 뉴진스만의 스타일로. 자,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제 2024년에 이런 착장과 이런 사운드를 듣게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개인적으로 파트 1보다 파트 2 뮤직비디오가 제가 좀 눈여겨봤던 장면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특히 옛날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MTV를 연상하게 하는 그 장면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흐릿한 화면이고 뉴진스 멤버들이 약간 90년대를 연상하게 하는 포즈를 잡고 나오는 거. 너 그거 너무 좋았어. 최고의 하이파한 K-POP 걸그룹이 뉴잭스윙 음악 가지고 한국 음원 차트의 상위권에 들어갔다는 거 멋있다고 봐요. 아, 뉴잭스윙 같은 트랙을 또 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사실 하우스윗도 저는 마이웰 베이스를 갖고 와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 어쨌든 레트로한 흑인 음악들을 뉴진스가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얘기대로 진짜 뉴진스가 점점 힙합 그룹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